이봐 너희 둘. 내 정찰대가 붉은 군단이 아닌 함선에서 희한한 기갑단 신호가 나오는 걸 포착했어. 웬 새로운 놈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네서스에서 붉은 군단을 심부름꾼처럼 부려먹고 있어. 지난번 기갑단에서 임원진 개편이 있었을 때 놈들은 우리 고향을 태워버렸지. 이번엔 무슨 꿍꿍인지 알아보자고. 총 챙기고. 뭐 언제나 3개씩은 있죠. 단이 융합체에서 네서스 그 자체 도면을 뽑아내고 있어요. 기후, 지리, 지질 구조 데이터까지 죄다 챙기려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게 답을 줄지도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군단은 신원불명의 지도자가 네소스에서 광물매장 지역을 찾는 걸 돕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섭취? 설마요? 이걸 읽어줄 테니까 내가 이걸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해줘요.
기갑단은 네소스를 왕족에게 어울리는 영광의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싶대요. 또 환경 데이터예요. 함선을 준비해서 행성을 집어삼키기 위한 병참 계획도 있고요. 이번 기갑단 지도자는 나사가 좀 빠진 모양인데요. 송신합니다. 케이트, 행성 전역으로 나가는 방송이 잡혀요. 붉은 군단 7사단이 엑스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써 황실군 합류 제안은 무효다. 더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아직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주마. 호화? 아, 나도 좀 호화롭게 살고 싶은데. 들어왔어요. 이거 점점 이상해지네요. 미행성의 토양을 분석했고 그걸 왕실 꿀이라는 것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연구했네요. 클러스터가 하나 더 있어요. 훌륭해요. 양쪽 융합체가 모두 연결됐어요. 제가 이걸 읽는 동안만 놈들을 막아주세요. 어디 보자. 네소스 토양을 깨끗한 왕실 감로주로 변환하는 방법. 기갑단은 대체 무슨 꿍꿍이죠?
빼낼 수 있는 대로 빼내고 융합체를 껐어요. 붉은 군단은 신임 지도자가 확보하려 했던 데이터를 받지 못하겠죠. 아마 미쳐 날뛰겠지! 힘드는 듯! 당해도 싸죠. 조각 모험을 할 때가 되기 전에 이걸 선봉대로 가져가요. 군단이 벡스가 넥서스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조리 빼내려고 했으니까요. 짐의 요청은 사랑하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뿐이다. 예, 칼루스 황제 전원이었습니다. 잠깐. 황제? 기갑단의 황제란 말이야? 아, 좋아. 호화로운 삶은 잠시 미뤄두지. 아이코라! 오늘 정말 수고했어. 저런, 급하게도 가버렸네요. 이게 다 무슨 영문일까요?